Nice Game TV.엔비디아 1등 공식 파트너 조텍. 자, 조텍과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윈터 리그 16강 C조 1차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MSH와 시리어스 알트의 경기 현재 1-0으로 MSH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LOL의 경기의 재미라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크게는 게임 내용적인 게 정말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고퀄리티의 게임.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그런 퀄리티와는 상관없지만 선수들이 정말 한 장면 한 장면 소면에 땀을 쥐게 하는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느껴지는 감동의 재미 두 가지라고 한다면은 방금 전 경기는 사실은 두 번째 기준으로 봤을 때 재미없는 경기가 맞아요. 너무 좀 치밀했고 계산적으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재미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첫 번째 재미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건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둑 같은 재미가 있겠죠. 네. 어쨌든 이기기 위한 경기였고 그 이기는 과정 속에서 네. 정말 MSH가 예상외로 아, 그쵸. 정말 탄탄한 운영을 보여주면서 그게 정말 중요해요. 네, 정말 깔끔한 그런 승리를 네. 가져갔습니다. 과연 두 번째 경기는 어떻게 플레이하게 될지 또 그것에 대해서 시리어스 알텐 어떤 대책을 가져왔을지 기대가 되고요. 네. 자, 조텍과 함께하는 NLB 윈터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텍 매니아 포럼 네이버 카페에 가셔서 조텍이 만들면 표준이 됩니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GTX 650 그래픽카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네.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경기 픽벤이 준비됐습니다. 바로 두 번째 경기 픽벤 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스가 키카드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이스를 양팀이 잘 다루기 때문에 밴을 해버리거나 시리우스 할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가져올 테니까는 니들도 한번 해봐라는 생각도 해볼 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함정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 많은 프로팀 혹은 프로를 지한 아마팀들 중에 실수를 많이 범하는 것 중 하나가 그 챔피언팀 1경기를 져도 다음 경기 때 괜찮아 그거 우리 상대할 수 있어 라는 마인드로 밴을 안 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주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실제로 갑자기 뭐 이거 뜬금없는 얘기 합니다만은 네. 롤드컵이라고 불리는 월드 챔피언십 첫 번째 대회 때 결승에서도 문도벤을 네. 왜 하지 않았냐는 진단을 많이 받았던 또 경험이 있어요. 문도벤 네. 강승현 해설께서 말씀해 주신 거의 대표 케이스는 사실은 블레이즈의 제드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심신치 않게 제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둘 다 CJ팀이네요. 아, 그렇네요. 그리고 말씀드린 건 재미의 측면에서 제일 팬들을 만족시킨 부분은 얼마 전에 했던 블레이즈와 KT 경기였죠. KT. 와, 정말 그 바둑을 두는 수싸움도 그렇고 사운드도 SKT 그렇고 있는 애. 네, ISKT요 11을 가져왔습니다. 11을 이번에는 시리어스 알트에서 가져오고요. 네. 자, MSH 네. 이러면 전 경기에서 패배했던 조건 중 하나는 클리어했죠. 라인 클리어. 네. 자, 모르가나 갱플랭크는 아니게 네, 갱플랭크는 뭐. 김동희 선수의 요청으로 인한 뭐 강승현에서 헌정 아, 네. 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또 1시즌에 갱플 많이 했거든요. 아유, 그거 말고요. 아, 제가 갱플 잘합니다. 그거 말고요. 네네네. 얼마 전에 감기 와서 귤도 제가 많이 까먹어서 네. 저기 네. 갱플랭크 저 초상화 저 일러스트에 네. 강기 선수의 증명사진이 들어간다고 해서 아, 전혀 네. 어색하지 않을 것 없는. 같다는 그런 또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카르마를 자. 이번에는 역으로 가져오는 그러니까 전 경기는 사실은 그 11의 사냥 개시를 통해서 뭐 큰 이득을 가져갔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여전히 굉장한 잠재력이 있는 그런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자, 제드가 또 11의 중에 굉장히 좋은 미드 중에 하나거든요. 11가 이렇다 순간적으로 거리를 도약하는 스킬은 없기 때문에 그쵸? 제드의 암살을 피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가르마 제드. 네. 다른 원딜드 이지르나 루시아는 뭐 비전 이동과 네. 빛의 끈질긴 추격을 통해서 거리를 순간적으로 확 벌리지만 11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최소 살아있는 그림자 한 번을 더 빼게 만드냐 못냐에 따라서 그 제대의 암살은 성공 여부가 갈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랭가핑은 요즘에 안정적인 탑을 지향하면서도 뭔가 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탑 바로 랭가죠. 상성도 그렇습니다. 거의 없고요. 11의 타릭 조합. 자, 그리고 미드 챔피언 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카사딘 바로 뒤를 이어서 제드가 네. 승률 2위를 달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김동희 선수 하면은 사실은 드레이븐 네. 정말 좋아하고 또 잘하는 선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드레이븐 하면 떠오르는 선수인 페코 선수와 김동희 선수 모두에게 물어봤는데 드레이븐 왜 요즘 안 하냐? 물어보니까 드레이븐 너프가 너무 많이 돼서 쓰기 좀 그렇다. 그렇죠. 이게 장인들도 못 쓸 정도로 너프가 심하게 됐다는 증거긴 하더라고요. 특히 결정적인 타이밍에 그 예전에 출혈 패시브가 너무 아쉽거든요. 그렇죠. 그 라인전 단계에서 출혈 빠지는 체력이 정말 쌓이고 쌓이면 굉장히 컸거든요. 네. 지금은 그리고 드레이븐은 뭐 거의 자살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 중 하나는 탈릭 서포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드레이븐 맞기에 최적화된 서포트이고요. 첫째는 네. 둘째는 탈릭 시비르가 어떤 시너지를 보여주는지 바로 지난주 일요일에 했었던 챌린저 아레나에서 이제 그 네버다이 클랜이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사냥 개시에 승천의 부족까지 사용한 다음에 탈릭이 그냥 앞으로 들어가면서 강제 이니시에이팅을 해버리는 그때 이제 살아나갈 여지가 드리블은 전혀 없기 때문에 베인으로 네 지금 일단은. 베인이 더 좋은 선택으로 느껴집니다. 자, 베인 눈도 조합이 어느 정도 지금 완성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미드는 네. 이럴 때 정성은 사실은 오리아나죠. 맹가와의 시너지도 그렇고 타릭도 그렇고요. 네 지금 원래는 오리아나와 정글러가 사실은 제일 궁금해지네요. 안근전 경기는 양 팀의 선수들이 모두 좀 성장형 정글러들을 선택을 했었는데 앨리스 앨리스와 리신이 없는 가운데 뭘 꺼내지? 이거는 또 네? 아무 골랐고요. 네, 그러니까 카타리나가 초반 와드 토템 하나를 통해서 갱킹을 한번 피한다고 자체가 굉장히 커서 좀 잊을만한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 핫한 챔프 중 하나인 게 맞아요. 네, 서서히 떠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네. 맞지만 카타네 뭐 지약챔이라 그러죠 보통. 네. 그래서 이제 그레이브즈한테 좀 갖다 붙였던 그런 네. 약 그 뭐 수식어인데 라인전이 너무 약하고 네. 성장하기까지 너무 그 리스키한 부분 때문에 선호되지 않는데 지금 조합 자체가 사실은 카타리나를 봉쇄할 만한 확정 CC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을 보고 뽑은 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오리아나 픽 굉장히 좋은 게 카타리나의 하드 카운터는 안 죽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리아나는 유동적으로 우리 편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을. 그렇죠. 지금은 살리면 그만이에요. 카타리나 네. 상대로 챔피언 살리기 시작하면 카타리나 바보 됩니다 그냥. 네. 지금은 그리고 미드에서 근데 네. 애니비아도 살리는 픽이에요. 네. 어쨌든 아군을 미드 제드가 원래는 당연히 생각이 됐던 게 맞지만은 탑에 랭가를 무난하게 상대하면서도 카타리나를 압박을 줄 수 있는 챔프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는 네. 제드를 좀 다른 라인으로 돌려버리는 센스를 발휘한 게 아닌가. 그래서 문도를 오히려 최근에 또 핫한 문도 탑에 이제 이호진 선수가 제드 정글을 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죠 지금. 그리고 오리아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단은 시리어스 알테가 먼저 칼을 뽑아 들었다고 봐야겠죠. 네. 카타리나 아무무라는 생각하기 좀 힘든 그런 조합을 들고 나왔고요. 네. MSH는 그것을 이제 받아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심적인 여유는 MSH가 좀 더 있는 상황이죠. 네, 칼을 뽑기 뽑았는데 이게 방패를 뽑아든 느낌이 좀 강해요. 어쨌든 초반에는 계속 맞는 구도 나올 거예요 시리어스 알테어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반면에 조합 자체가 시리스 할테이저의 확실히 좀 단단하다는 느낌 들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면 진짜 하나하나의 약점을 서로가 참 견고하게 잘 막아주고 그게 뭉쳤을 때 어떤 단 하나만의 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원 안에 원이 또 있고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조합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양 팀의 라인업별 특성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라인업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바로 랭가와 문도의 특성입니다. 네. 오, 특이합니다. 오, 문도가 4-23-3. 네. 네. 이속의 포인트를. 이속과 지금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네. 네. 문도 요새는 이제 공격 쪽을 탑 갔을 때는 아예 그 빼고 그냥 아예 유틸구 줘서 쓰는 세팅도 있고 한데 유틸에서 특이하게 이속만 넣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랭가는 평범하죠. 네. 그렇습니다. 탑을 잠깐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팀의 미드라이너 카타리나와 오리아나가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53. 카타리나가 22네요. 22-53. 네, 유틸의 이속 같은 경우는 카타리나 워낙 좋아하는 특성이다 보니까는 그렇죠. 넣어줬고 그리고 이제 챔피언 킬시 체력 회복 특성을 또 하나를 추가를 해서
교전 때 어떤 체력 유지에 좀 더 신경을 써보겠다라는 생각. 아, 그랬습니다. 위험한 게임 특성이 지금 카타에게 제일 어울리는 특성 중에 하나네요. 네. 오리아노 역시 안정적으로 네. 특성 갖추네요. 여러분들 그 NLB에서 선수들이 사용하는 특성은 저희가 스크린샷을 통해서 나이스 게임 홈페이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서폿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시즌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말을 많이 하죠. 이게 문제예요. 방어 탈익. 21구 드레이븐 같은 거는 저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정말 뚫을 수가 없는 견고한 성벽가드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거를 그 드레이븐은 좀 위험한 카드가 될 수 있었고요. 보사 선수는 카르마 네. 9813입니다 카르마는 네. 굳이 따지면 스노우볼링 서포시죠. 네. 후반의 강점 잘 키워야겠죠. 이어서 정글러 쪽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어떨까 싶네요. 정글 암무무도 예전에 비해서 좀 최근 선수들이 사용하는 암무무가 좀 변화가 있고 또 제드 정글이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 부분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원딜들은 뭐 아무리 변해도 네 원딜은 사실 뭐 보통 고정이 돼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자 네. 정글러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완전히 파격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죠. 시청자분들께서는 암무무가 21을 줍니다. 공격 포인트 저거를 특성에다가 공격을 저렇게 21을 주고 심지어 룬에서도 고정 주문형 룬들을 넣습니다. 빨강에는 뭐 마간을 넣는 경우도 있고 공성을 넣는 경우도 이렇게 되면은 현 시즌4 패치상 암무무 자체가 초식보다 오히려 육식에 가까워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특히 아마추어 선수들이 좀 연구를 많이 해보고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특성인데 의외의 암무무 딜을 여러분께서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제드는 17, 6, 7입니다. 보조 유틸에 조금 찍어주고 방어에도 조금 포인트를 주고요. 네. 공격 쪽에 17포인트를 준 모습입니다. 확실히 뭐 프리시즌이 되니까 여러가지 활발한 연구들이 네.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저 공격적인 암무무는 자기가 좀 더 버티는 것보다는 딜을 조금이라도 더 주게 되면은 카타리나가 날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시너지까지도 생각한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하강석께서 네. 지금 조합과 어떤 특성을 봤는데 네. 어디 쪽에 좀 손을 들어보고 싶으신지. 저 시리우스 알테오. 김동희 질 타이밍. 네. 단순히 그런 이유로.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린 저는 지금 시리우스 알테오의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조합이 그러니까는 탄탄하고 정말 좋고 이런 그 챔프들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가 계속 말씀드린 챌린저 아레나에서 이미 나왔었어요. 그때는 뭐 모르가난들과 약간 다르긴 했었지만은 11을 활용 그래서 강제인의 시팅을 걸어버리고 거기에 탈익이 확정 스턴을 넣고 암무무가 붙어서 광역 스턴을 넣고 카테리나를 싹 쓸어버리는 이런 그림이 딱 머릿속으로 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시리우스 알테어의 우세를 점치고 싶습니다. 강생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에이트 공대라는 영화를 보면은 에이트 공대 멤버가 다 모였을 땐 정말 시너지가 굉장히 뛰어난데 그렇죠. 서로 찢어지면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트롤이거든요. 지금 조합 자체가 그래요. 시리우스 알테어는 에이트 공대예요. 근데 그 에이트 공대를 찍기 정말 좋은 조합이 바로 MSH라는 거죠. 초반에 그 강한 스노블링을 충분히 굴릴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제드를 통해서 네. 네, 그런 게 잘 나온다면 MSH가 좀 유리하지 않나. 특히나 그 멘탈적인 부분에서 전판 경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네,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양 팀에서는 좀 갈렸습니다. 네. 저도 지금 사실 1대1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의 손을 들어주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전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면이 블루고요. 뒷면이 다합니다. 보라팀입니다. 항상 말씀드려야 돼요. 아, 네, 네. 저는 뒷면입니다. 뒷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MSH. 보라팀으로 플레이하는 MSH의 승리를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불안해지네요. 자 선수 이제 준비 완료됐습니다. 과연 두 번째 경기는 누가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경기 화면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조택과 함께하는 NLB 16강 시즌 1차 경기입니다. 진영이 바뀌었고요. 만날 것 같은데요. 만났어요. 너무 만났어요. 너무 완하고 만났어요. 문도가 한번 살고 문도 1렙 문도 엄청 세거든요. 광역 딜의 차이. 아 이거 1렙 문도가 OP에 완전히 잡히네요. 11호 이거 잠깐 예. 잠깐 뭔가 문제가 생겼었나 본데요. 네. 벽에서 지금 자, 잠깐 1렙 문도가 좀 많이 OP에요. 자, 이거 계속 이거 아무 전면 빼야죠. 아, 전면 빠졌습니다. 네. 아, 이게 1렙 문도가 진짜 롤내 최고 OP 중에 하나거든요. 아 이거 클랜 선수 지금 11일을 플레이한 클랜 선수의 컴퓨터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네. 빠른 포즈가 네. 일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맞지만 뭐 그리고 상황 자체는 이미 그 전에 좀 결과가 갈렸었고 탈익이 먼저 스턴 넣어놓고 1.4 들어가는 부분은 좋았습니다만 생각외로 그 문도는 잘 버텼고 그렇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뭉쳐있는 상황에서 광역 딜을 카르마 우리아나 제 덱에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 그렇죠. 차이가 좀
크게 갈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킬이 나왔고요. 그 킬을 제드와 베인이 가져갔습니다. 네. 뭐 하지만 KTA의 경기 때도 아마 당군 김우준 캐스터가 상대 팀을 뽑았었고 인베트 KT가 많은 손해를 봤었지만 결국엔 KTA가 이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제가 네. 이 동전을 돌리는 것은 어떤 뭐 미신 뭐 이런 측면보다는 네. 그냥 재미적인 어떤 측면을 살리고자 이렇게 돌리는 거지. 네네. 제가 사실은 저의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나 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네. 승률 뭐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저는 굉장히 뭐 다른 쪽으로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또 제가 또 일관적으로 밀고 가는 어떤 컨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주위 사람들 보면 제 친구들 중에는 점을 이렇게 재미삼아 보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 친구들 보면 그 점에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예, 본인 입으로는 재미도 한다고 하지만 예,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아 예, 알겠습니다. 고목나무처럼. 네네.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아,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뭐 자. 경기 내용적으로 간다면은 그 조합이 완성됐을 때의 강력함이 시리어스고 MSH가 그거를 돌파할 구석이 있다. 돌파할 구석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반대 해설을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이제 문도의 존재와 정글러 제드의 존재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운영적인 측면에서 MSH가 너무도 훌륭하다는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너무너무 훌륭하다는 걸 1경기에서 보여준 가운데 제드 정글을 이 타이밍에 꺼낸 거는 분명히 이거를 시즌4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라는 답을 찾았기 때문일 거라는 거죠. 거기에 최근에 또 가장 핫한 탑 챔피언 중 하나인 문도와 순간이동을 같이 들어가서 저기 조합이 뭔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씩 하나씩 끊어먹는 식의 흔드는 플레이 이게 MSH가 보여줄 수 있을 거냐가 또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어느 정도 경기가 네. 정리가 되면 바로 경기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준비됐다고 하네요. 바로 경기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면 아까 봤던 장면이고요. 네. 그럼 이어서 네.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일단 초반에 너무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네, 뭐 예전 시드3 정도의 손해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때보다는 확실히 뭐 획득하는 네. 골드가 많이 줄어들었죠. 빨리 죽으면 좀 줄죠 골드가. 그래서 예전에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도란류 정도를 퍼블 먹은 친구는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자원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소비성 아이템들을 챙겨가는 수준밖에 안 되게 바뀌었죠. 아 와드가 지금 네 그래서 와드가 좀 많죠. 문도를 제외하고 다 와드를 하나씩 구입해준 모습이에요. 네. 암호 스탯을 좀 볼까요. 공격형인 암호보다 60암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정중력 25죠. 방관도 있고요. 네 고정중력 네. 25에 쌍관 20이 들어간 쌍관을 통해서 좀 의외의 데미지를 암호가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암호가 정글을 어디서 시작하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화면에 뭐 미드를 놓고 볼 때는 카타리나 앞쪽에서 오리아나는 진짜 지옥이거든요. 그렇죠. CS 한 30개 정도까지는 염두에 둬야 될 정도로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챔프. 저 또 얻어맞죠? 네. 자 그리고 제드가 바로 상대 레드로 뛰었고요. 네. 그것을 확인하자마자 아무무도 상대 레드로 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다이브거든요. 자 근데 아무도 봤어요. 근데 이 문도가 특성 때문에 숨 돌리기 특성 때문에 의외로 다이브에 잘 안 죽어요. 간접 버프 최대 수혜자죠? 네. 특성에 자신의 패시와 맞물려서 이게 다이브에 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좀 해본 입장에서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죠. 지금 그래서 어찌됐든 양 정글러들은 뭐 다이브 혹은 아예 라인 밀어내기를 좀 염두에 둬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드는 일단은 꾸준한 사냥을 선택을 했고요. 암홈의 이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별 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저 정도 수준이면 비등비등한 수준이라고 봐야겠고요. 그쵸? 네. 카르마가 지금 장신구를 아직 안 샀어요. 실수라고 봐야겠죠. 네. 전파 하나 이어서 또 한 번. 보다 선수가 아까는 여유가 있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인베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인베 싸움이 일어나면 더 여유가 더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네. 아 전멸 없는 분도가 좀 많이 맞죠 이거는? 네 좀 많이 맞아요. 저 정도면은 근데 금방 찰 것 같아서 전방 한 편. 네. 이게 또 숨 돌리기 위인 특성이 문동의 꿀이거든요. 그렇죠. 1인 체력에 비례해서 체력 재생. 문도가 왜 갑자기 1티어 탑 솔로 중에 하나로 등극이 됐냐? 두 개죠? 하나는 특성 간접 버프, 둘째는 다른 애들이 약해져서.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다른 탑에 오는 애들이 문도를 잘 못 죽여요. 네. 예전처럼 뭐 케넨이나 제이스 이런 애들이 오는 게 아니라서 이게 갱홍이 좀 애매한 게 또 카타나의 약점 중에 하나죠. 카타보보가 이런 2대2 싸움에서 최악입니다. 최악. 그렇죠. 벌써 미드가 CS가 10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미. 네. 아 저건 잘 먹고 있는 겁니다. 저건 잘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로 저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카타나 지금 또 위기가 왔어요. 네. 물려왔습니다.
이제 집에 좀 가야 되는 네. 그런 상황까지. 집에 가면 근데 안 됩니다. 집에 가면 경험치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후한방도 의미가 없어지고 지금 집에 갔을 때 어차피 살 수 있는 템이 신발의 물약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일단 위기죠. 그만큼 힘든 라인전을 지금 카타리나는 맞이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뽑는 게 카타리나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채팅창에서 말씀해주면 제가 이제 일단은 카타충이기 때문에 아. 카타리나전은 어떤 고뇌 힘든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그래도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거는 게임 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방송이 이제 끝나고 네. 오늘도 장인어른 방송에서 또 마침 네, 카타리나 장인이 또 하필 나오기로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봅니다. 점막은 약간의 간접 버프를 받은 카타리나가 얼마나 활약할지. 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의 블루의 폰 선수. 네. 또 카타리나 평소 연습 때도 그렇고 대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카타리나는 대회에서 뭐 가장 첫 번째 카드는 아니지만 언제나 회심의 카드로 나올 정도의 위치에는 지금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바텀 타워가 좀 밀리겠는데요. 네, 이게 좀 빨리 밀리는데요. 암무가 근처에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를 올 생각이 없습니다. 루트 자체는 와도 못 싸워요 지금부터는. 자, 그런 사이에 문도는 오레벨 CS만 보더라도 확실히 문도가 랭가에 비해서 네. 훨씬 더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리갈 선수 대단하네요. 잘 버티고 있어요. 네, 잘 먹고 있죠. 물론 뭐 중간에 안무가 한번 얼굴 보여주고 싶긴 하지만. 자, 그래서 바텀을 먼저 미는 데 성공하는 MSH입니다. 아, 끈질기게 또 때려주고요. 또 문도가 의외로 타워 끼고 싶어서 잘 먹거든요. 이제 요새 또 쓰는 특성과 룬 세팅들이 쿨감을 10%를 맞춰놓고 초반부터 5대식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이렇게 CS 주워먹는 플레이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5대식은 이제 오염된 대형식 칼의 약자고 이현우 회설이 이제 샘수 중계 때 하드캐리했죠 그때. 네, 사용을 한 이후에 좀 일종의 유행어가 됐죠. 경기 시작 네. 1분 만에 웃겼어요 그때. 잘 버팁니다. 그러면서 궁극기로 다시 채우고요. 네. 아낌없이 쓰는 거죠. 궁극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지금. 본인들은 타워도 밀렸는데. 자, 그러면서 베인은 빌지워터 해적검의 신발까지 구입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MSH가 다소 유리한 구도. 네. 근데 시리우스 입장에서 이것만 밀면은 드래곤 주도권도 시리우스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내려가면서 오히려 이제 치고 나가면서. 네. 뭐 물론 문도의 그 순간이동도 생각해야겠지만 네네네. 어쨌든 암무의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저거 아 늦었죠. 아 그리고 지금 암무 궁극기 없는 타이밍이라 좋습니다. 타이밍 좋습니다. 와 MSH. 타이밍 정말 잘 누렸네요. 이건 조금만 있어 암무 타이밍이거든요. MSH가 오늘 필같은 운영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들어와도 글쎄요 이거 예 별로 할 거 없는데요 지금은. 자 카타와서 뭐 하나를 잡을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안 되죠. 안 됩니다. 드래곤을 네 줍니다. 네. 글로벌 골드 3000 골드 차이. 야 이런 데이터 재밌죠. 첫 드래곤을 가져갔을 때 승률이 70%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차이거든요. 그렇죠. 뭐 물론 시즌3에서 프리시즌으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데이터가 변하는 대기는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저거는. 네, 네 오히려 프리시즌 때 드래곤이 더 중요해졌죠 드래곤이. 그러니까 첫 드래곤을 가져갔을 때 운영이 좀 더 수월하다. 그렇죠.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첫 드래곤은 유리한 팀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네. 암몽 이제 6. 6레벨 분주입니다. 아까 정말 아쉬웠죠 6레벨 타이밍. 자 CS 13개 네. 차이. 지금 딱 희망적인 거 그거예요. 카타리나가 의외로 좀 초반을 무난하게 버텼다. 네. 라는 부분. 물론 다른 부분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문도의 CS 뭐 이런 부분이나 드래곤 이런 쪽은. 아 그리고 지금 문도는 탑에 세워놓고 문도를 카르마 서포팅 해주고요. 베인이 혼자 크는 구도가 나오고 있죠. 저렇게 되면은 이제 갈 곳을 잃은 랭가. 그래서 네. 이거를 시비르 타릭이 사냥개시 함께 잘라먹어야 되거든요. 그러기엔 또 와딩이 잘 돼 있고요. 라인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지금. 아파요. 아 엄청 괴롭죠. 네. 근데 카타가 부분까지 집안 갔으면 이건 대성공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탑에 있던 바텀 듀오가 이제 베인과 만라인을 서게 되고요. 랭가 다시
탑으로 이동. 네, 타릭은 부시 활용해가지고 덮쳐보겠다라는 생각하는 건데 이 와드로 꼼꼼하게 체킹을 잘 하고 있죠. 이번 경기 문도는 전 경기 문도와는 완전 다른, 이래서 요새 문도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줄 것 같네요. 그렇죠. 라인 스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CS가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벌써 한번 나왔어요. 다이브 당할 타임에 다이브 안 당했죠? 그렇죠. 문도니까 다이브 못한 거예요. 카르마 장신구 아직도 안 사나요? 아니 선수 누가 좀 말해줄 법도 한데 같은 편이 그 편도 정신 없죠? 아픕니다. 이거 저 막기 시작하면 많이 아픈데요. 그 점화가 카르마 하나 있고 문도는 없다 보니까는 이거 잘못 충격파 왔는데 피해서 들어가. 야, 이거는 센스가 진짜 대박이. 근데 이건 손 많이 봤어요. 탑에서 랭가 잡히고요. 조화 쪽으로도 이번 플레이는 네 바로 빼면은 MSG 괜찮죠. 왜냐면은 제드가 또 라인 클리어 빠른 편이라 미드 지킬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오리아나를 한번 잡아내는 것도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문도 있습니다. 문도 자르면 의미는 확실히 있죠. 자, 아무 문구가 궁극기가 없습니다만 전멸 기다렸다 전멸로 버티고 하나 죽으면 이거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카타오고 있습니다. 카타오고 있습니다. 잡히고요. 전멸. 자, 힘내줍니다. 시리우스 할테요. 괜찮죠 이 정도면은. 활로를 찾아가고 있어요. 베인 크는 건 문제가 됩니다만 당장 취할 이득 잘 취했어요 지금까지는. 자, 그러면서 탑도 압박을 해줄 수 있는 구도 제드가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와, 집 갔네요. 아, 이거 또 안 끊기네요. 집에 가는데 성공. 자, 문도가 태양불꽃 망토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방금 전사를 하면서 약간 지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초반 치고 꽤 큰 차이를 벌렸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거는 움찔 할 만한 상황이 돼버렸죠. 예측하지 못한 고리아나의 전사. 야, 터탄이야 텐 잘 뽑았네요 진짜. 네, 킬도 가져가면서 어쨌든 쓸데없이 큰 지팡이까지 완성시켰습니다 신발에. 거기다 카르마가 전멸에 빠졌었기 때문에 다음 교전은 카르마 노리면서 들어가면은 카타가 최소 스킬 두 번 돌린다 요 정도는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카타는 한타를 할 때 상대 주요 딜러를 무는 게 아니고 잘 죽는 애를 노려야 돼요. 그렇죠. 카타의 기본이죠. 그러면서 문도 카타 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있죠. 아직까지 제드가 제대로 된 그 참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펼쳐졌던 교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용히 컸던 제드가 빌지어터도 뽑았겠다. 지금부터 어떤 활약을 보여줄 거냐. 요것을 또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드가 카타리나 따라가기 좋은 챔프이기 때문에 카타리나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죠. 다시 한번 정글러를 키우네요. 이 팀은 탑 정글 많이 키우네요.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될 건 그거예요. 1-3-1 하드 카운터가 사실은 시비르와 그 확정 CC 챔프거든요. 그렇죠. 어설픈 거리 유지를 통해서 뭐 라인 클리어와 버티는 식의 플레이를 했다가는 한 방에 그냥 미드라인에 계속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MSH 전 경기처럼 빡빡하게 운영하려면은 랭가 안 보일 때 그냥 바로 빼는 게 좋아요. 자, 랭가 일단 탑에서 근데 아파요. 이거 밀리겠네요. 아무무가 옆에 공채 있긴 있거든요. 랭가 공 썼어요. 잡을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 센스는 좋았어요. 센스는 좋았어요. 야, 잡아내요. 와, 이거는 심리전이 정말 좋죠. 타운은 잃었지만 빠지는 척하면서. 그렇죠. 타운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무가 지금 궁극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든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걸로 뭐 무슨 한타 대박 이런 게 아니라 확정 키를 만들어내는 플레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타이밍도 좋았던 게 제대가 직간 타이밍이라 제대가 뭘 노릴 수도 없었어요. 자, 이러면서 랭가도 어쨌든 키를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 근데 베인이 지금 오히려 랭가 암살을 노리죠. 베인이 지금 근데 바로 빼네요. 네, 뺐어요. 감 좋아요. 베인 탑에 있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마드가 있었네요. 네. 자. 제드는 계속해서 스프릿 푸시하면서 크네요. 글로벌 골드가 약 3,500골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킬은 3킬 대 3킬. 포선 선수는 장신구 샀고요. 드디어 장신구 3종 렌즈. 이게 3종 렌즈 산 타이밍 자체에는 위화감이 없죠. 그렇죠. 지금 타이밍에 토템 팔고 3종 렌즈 사니까. 자, 시야속도 나왔겠다. 아무무 궁 없으니까 드래곤 가자 이거죠 지금은. 그렇죠. 방금 아무무 확인했거든요. 이게 아무무 궁이 없으면은 카타리나가 위험해져요. 제드 때문에. 자, 그래도 일단은 한계도 근처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대체하다 보면은 궁 딱 돌아오고 이거 먹는 게 낫죠. 네, MSH 잡아먹힐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지금은. 약간 망설이는데요.
그래도 이거는 시리스 알테어가 적극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좋아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시간 오래 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스위스 궁극기 돌아오거든요. 제일 무서운 궁은 궁 있는 걸 아는 궁이 아니라 막 돌아온 궁이거든요. 그렇죠. 저 어설프게 지금 밀다가 아무고 이제 10시 11시 곧 돌아와요. 아 이거 주도적으로 MSH가 싸움을 걸 수가 없는 게 11에서 궁 때문에 주도적으로 먼저 갈 수가 없거든요. 자 빨리 먹고 자 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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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 11시 암호 11시 야 근데 문도가 암호 마크한 게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상황 안 끝났어요. 자 이거 살아 돌아가는 11회입니다 중요합니다. 11회입니다 아 근데 문도 위치가 너무 좋거든요. 암호궁 돌아왔거든요. 아 이거 문도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근데 욕심내서 쫓으면 오히려 망해요. 이거 지금 자 위치가 이거 각이 나오는데 위치가, 오히려 위치가 각이 나와요. 아 근데 오히려 아 이거 가타가 돌아왔어요. 아 이거 완전 가스라는 거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빠지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무리했어요. 드는데요. 완전 무리했죠 지금은. 너 무리 정도가 아니라 돌아서 우리 하나 버티고 이거는 죽죠, 이거 결국 네, 죽죠. 이거 못 살죠.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다 보고 있어요. 이게 한타 페인 중에 하나는 진현호 진영이었지만 오리아나는 전멸로 아무궁 피했어요. 근데 베인이 궁을 맞아버렸습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네. 잘 큰 베인이었는데 때려야 잘 큰 베인이거든요. 근데 이거 잘 도망가네요. 어떻게? 아무모가 싸먹겠죠? 시간 되게 오래 끌... 근데 시간 굉장히 잘 끌었죠? 너 붕대 한 번만 피해주면 이거 네. 못 잡나요? 근데 이게 시간 끄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다 저걸 쫓은 게 아니라 클 챔프들은 미드 밀고 봄 밀고 다 잘해주고 있거든요. 잡히네요. 결국 잡힙니다. 네. 아무무의 선택 결국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잘 통해고 지금 7호씨예요. 네. 아무무 완전 응하고 있죠. 아무가 가는 곳마다 키를 만들어내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글골, 제드는 하는 게 없죠. 글골 보세요. 10분 타이밍에 4천을 벌렸었는데 천 따라 천 차이로 좁혔습니다. 이게 시즌4입니다. 한 번에 좁혔어요. 글로벌 골드 이제 어느 팀이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아 방금은 너무 무리했죠. 랭가가 네. 굳이 숨는데 거기 따라갈 것까지는 근데 아무운데 그러니까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랭가가 궁 벌써 찼어? 이런 생각 MSH 비서는 할 법하거든요. 가찰이나 3킬 됐어요. 노데스에 CS 차이 뭐 17개 18개 정도 차이인데 큰 차이 아니죠? 카타가 그리고 그 카타를 견제할 CC를 보면서 뽑아야 된다는 게 단순히 궁을 끊는 용도가 아니거든요. 카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데 조냐만 뜨면요 조냐로 충격파만 잘 봐주면 이거 진짜 카타 하드캐리 가능합니다. 조합이 그럴 수 있습니다. 조냐 나오죠? 나왔네요. 조냐의 모래시계 나옵니다. 카타리나 조냐가 나왔다는 얘기는 즉 제드가 카타를 보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드 자체가 저렇게 공격적으로 갔을 때 항상 죽이는 입장이라서 잘 모르는데 진짜 물살입니다. 그렇죠. 광역에 같이 녹아요. 그리고 아무모 템 보세요. 지금 가면이에요. 기계한 가면 이거는 그러니까 카타만 보지 말고 나도 봐라 어그로의 의미죠. 자 그럼 11 안정적으로 헤르메스의 신발. 자 베인이 중요합니다. 방금 전처럼 허무하게 죽어선 안 되고요. 네. 아무의 궁극기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고요. 아, 클랜 선수 템 선택도 너무 좋네요. 무리해서 내가 딜 욕심 낼 필요가 없다. 그냥 안정적으로 살고 버프 주고 딜 조금씩 넣어주면은 어차피 지금은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은 카펜가 쪽이거든요. 그렇죠. 자 11레벨 아무무 1킬 7어시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랭가의 성장세가 더딘 건 좀 확실히 좀 뼈아프네요. 네. 운영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MSG가 깔끔한 건 있거든요. 맞아, 방금 전 드래곤에서의 선택이 좀 아쉬운 네. 네. 그런 모습이었고요. 제드가 아무에 비해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지금. 이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아무모 레벨이 더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11레벨이에요. 네. 미드라이너들이 지금 11레벨인데 자 11우랑 하리 탑쪽으로 올라가는데 문도 불릴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아무무 선공 써버리는데요. 문도 불안한데요. 그렇죠. 선공 써버리고 맡겼죠. 문도 이거 맡겼어요. 문도 이렇게 되면 4번 죽습니다. 아 이거는 또 아트 선수 킬 관율 100%죠 지금? 네 문도가 지금 초반에 CS 잘 먹는데 잘 먹는데 저희가 계속 성장 잘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어느새 4대스예요. 방금 킬 때문에 랭가랑 성장구도 비슷해질 것 같죠? 그렇죠. 어느새 템이 더디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문도가 뭐 아무리 강력하고 탱키한 챔피언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초반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뭐 분명히 무리해서 죽은 건 맞는데 그 밀러 브랜블 선수 입장에서는 그게 있어요. 지금 바론에서 올라오는 게임에 와드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암호만드에서 도망갈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라인을 유지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또 하필 11회 탈이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빨리 좁혀졌고 시리우스 아트전즈가 센스있게 성공을 써버렸기 때문에 문더가 퇴로를 잃게 된 거죠. 야, 변명을 이거...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게 왜 잡히지? 그쵸 그쵸. 네, 왜 벌써 왔어? 자 글로벌 골드 1000골드도 차이가 안 나요. 약 지금 800골드 정도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조합에서 골 차이가 좁혀들고 운영을 못하게 되는 거는 시리우스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카타르크는 베인이 앞에 나가지 못하거든요. 게다가 두냐를 가지고 있는 카타리나 제드가 좀 뭔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뭐 제드가 조용조용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잘 큰 것도 아니고 지금 제일 애매한 타이밍입니다. 네, 아무거나 제... CS 차이 보세요. 안 나요 별로. 제드는 뭐 하려고 한 찰나에 자꾸 죽어서. 자 보고 있습니다. 제드 위치 봤어요. 네. 바텀 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와드 지금 파란색 와드가 온 맵을 뒤덮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유리한 아 뭐 물론 글골 상황에서는 불리하지만은 기세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아까 이 경기 때 저희가 계속 칭찬해줬던 시리우스 셀틱의 꼼꼼한 와딩은 빛을 발하거든요. 어 아직 마방이 없어가지고 아주 많이 아픈데요. 네 빼면 당분간 별수 없으니까 그대로 이기죠. 자 이제는 상황이 1경기가 많이 다릅니다. 드래곤 주도권을 드디어 시리우스가 먼저 자리를 잡고 드래곤을 가져갑니다. 네, 이거는 못 오죠. 1경기에 어떤 드래곤을 상대에게 준다는 느낌과는 전혀 달라요. 네, 그리고 네. 역전됐어요. 이거 먹으면 글로벌 골드 역전이고요. 먹기 전에 이미 역전이 됐습니다. 빨리 미드 믿어야죠. 드래곤 가져갑니다. 이거 네. 문도 순간이동으로 오기 전에 상황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쪽에 시야 아, 있네요 다행히. 사냥 개시 2단 버프 이쪽도 일단은 이게 진짜 무서워요. 자 오리아나 블레스 턴 강화던 야성던 아 이거 잘렸네요. 잡히고 시작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잡히고 시작해요. 오리아나 핵심이거든요 지금. 이게 오리아나 런드라이 선수 입장에서 말이 안 되거든요. 두 화면 거리가 있었는데 내가 물려? 그렇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11을 승천해드릴 조합입니다. 아 오리아나가 없기 때문에 막기도 여의치 않고요. 베인은 라인 클리어 최악이죠. 제드가 그나마 도와주면서 근데 이거는 유틸리티 한데요. 밀렸어요. 밀리네요. 밀리죠. 미드 1차를 밀리는데 성공하는 시리우스 할테요. 그러면서 랭가 키우고요. 양 팀이 11호를 기반으로 한 운영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11호는 그래서 프로들 사이에서 지금 필맨입니다. 필맨. 자 문도 또 자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랭가가 탑 쪽이라서 어, 랭가가 탑이에요. 랭가가 탑이에요 자, 지금. 근데 이게 궁이 아직 딱 남아 있어서. 야, 근데 이게 잡아 랭가가 탑이라서 못 싸워요 지금. 일단 버리네요. 자 5대식으로 따라가야죠. 아 이건 손 많이 보죠. 자 우리 지금 많이 봅니다. 5대 잘하죠. 문 돌아서 이거 차 죽지도 않고요. 이속 버프 너희만 있냐? 우리도 있다. 우리는 가면서 네 칼로 시칼로 네네. 다 순간 없어서 맞고요. 야 이건 좋았네요. 이건 함부로 우리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 그렇죠. 과감한 판단 좋습니다. 맵 리딩이 잘된 판단이었죠 방금은. 그렇습니다. 게다가 순간이도 있었기 때문에 탑도 지켰고요. 네, 좋은 반격. 아 근데 그 와중에 제드는 또 CS 잘 먹으면서 호랑만 네. 좀 나오면은 랭가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것까지 밀리면 안되고 자 근데 뒤에서 와요. 랭가 뒤에서 오고 근데 오, 이게 피가 센스 좋았어요. 근데 자, 랭가랑 카타리나 전멸 썼거든요 오리아나. 아 이거 오리아나만 주고 네. 아무 뭐 궁 있어요. 그 와중에 피화를 깔아봤습니다. 봤을 땐 이미 늦었어요. 그렇죠. 보면 이미 늦었어요. 와서 근데 이거... 오히려 더 놀랐죠. 근데 이게 예상된 리스크고 예상 외에 큰 피해는 보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근데 제일 큰 문제잖아요. 정면이 뚫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드까지 해가지고 클리어만 빠르게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 사이에 문도가 탑을 압박해주고 있습니다. 야, 문도가 운영을 하는 거죠. 이번 웨이브까지 잘 밀고 이 웨이브를 제대로 클리어 잘 한다면은 네. 시리우스는 빼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거 탱킹이 돼서 다이브도 아, 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죠 지금. 자 지금 일단은 글로벌 골드 똑같고요. 양 팀 100골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무 궁극기 있고요. 이게... 충격파 빼놔서 다이브 생각해볼 판데요. 네, 제드 플러스 오리아나라서 안 들어가네요. 네, 일단은 빼는 판단하죠. 일단은 문도도 뒤로 빠집니다. 상대가 네. 빠졌다는 것을 예측을 했어요. 뭐 어쨌든 글골 차이는 지금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아무무 좀 있으면 이제 11월까지 나오거든요.
일이 말이 안 됩니다. 아모모가 붙어서 심연행을 몰아주고 평타까지 때려준 데다가 카테리나가 긁는다. 결과가 딱 보이죠. 자, 그러면서 랭가 뼈이빨 목걸이 제드도 모란검은 나왔습니다. 네. 랭가 뼈이빨은 좀 욕심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은 네, 마방 템이 네, 마방 최소 정령 영상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먼저 사실 지금 문도가 때린 딜도 랭가는 무시 못하거든요. 집으로 일단 귀환합니다. 바텀 날 밀어놓고 양팀 팽팽합니다. 클로버그 차이 안 나요. 아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경기 그러니까 이 경기를 사실 이런 경기 양상을 저희는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자, 약 100골드 차이인데 문제는 아무무의 궁극기가 있을 때가 네. 주도권이 항상 실리어스 알티아 쪽에 있다는 거고 그럴 때마다 지금 이득을 가져갔어요. 항상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오리아나 전멸 차기 전에 시리우스는 다시 한타를 여는 겁니다. 한번 네. 그렇죠. 한 번 정도의 타이밍이 더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거의 다 찼는데 단순 수산만 가도 시리우스 할 게 너무 많아요. 시리우스 라인 밀고 랭가가 딱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MSH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시리우스가 많은 걸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자, 분도 정리 영상 나왔고요. 잘 크다고 생각했었던 베인이 어느새 11에게 다 따라잡힌 모습입니다. 네. 자, 핑크 와드 맵자 굉장히 중요하죠. 랭가 때문에 상대방 와드 없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돌아오고요. 우리 하나 좋냐 없는 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진짜 참 애매한 게 그렇다고 상대가 오리아나 암살 조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조냐를 가자니 딜이 아쉽고 내가 한 타이밍 산다고 티번이 변수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문표가 찍히고 지금 카르마 아이템 자체가 탱키하지 않아서 네. 이거 카르마가 역해 대할 수 있겠는데 그냥 카르마가 카타하게 죽으면은 그게 역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쿨 돌아오기 때문에 먼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미카엘 도가니가 정말 급합니다. 이건 네. 카르마한테 CS를 몰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키워야죠 카르마. 네. 지금 미카엘 도가니 빨리 완성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쪽만 키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균형을 이루면서 모두 같이 탱키하게 커야지 카타를 카운터 칠만한 그런 조합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구도에서는 카르마 죽고 시작하면 다 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카타에 죽으면 또 자체가 문도한테는 자동 카운터예요. 치유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카르마 절대 앞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와 지금 카타 템 보세요. 공허의 지팡이 심플하죠. 심플하지만 딜 쪽엔 정말 효율이 좋은. 네. 이게 아무무의 패시브 심연의 홀 카타의 공허의 지팡이 때문에. 근데 이거 아 랭가가 시야 잘 빼고 있어요. 근데 가기는 부담이 되죠. 랭가가 시야 너무 잘 빼고 네. 있어가지고 아 이거 바로 조상에 보내요. 없고, 공짜 드래곤 준성한 드래곤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예, 잘 빠져야죠. 드래곤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올라갑니다. 1000골드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는 MSH도 굉장히 신중하게 경기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신문을 나왔고요. 아무무 MSH는 진짜 지금 확정 CC 하나가 굉장히 아쉽겠네요. 네, 그쵸. 그것만 있으면 쟤 죽일 수 있네. 막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이제 와서는. 네, 타딕이랑 카타랑, 아니, 타딕이랑 카라마나 바꾸자. 이런 얘기 하고 싶을 거, 하고 싶죠, 지금은. 자, 분도 14레벨. CS는 잘 먹었습니다만은 중간에 좀 끊긴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네.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해 보이고요. 저한테 제가 문도가 하드 캐리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움이 많은 조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다 상대 조합이 소위 말해서 날래서 네. 문도가 따라가면서 때릴 수 있는 만한 조합이 아니에요. 제드도 어쨌든 뭐 성장은 좋습니다. 제드 성장은 계속 좋았는데 활약이 지금 없어서 네, 활약이 아쉽죠. 그거 가지고 네. 뭘 할 수 있을 거냐. 그렇다고 제드가 뭐 랭가 암살이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제드가 그렇다고 스플릿 운영을 하면서 푸시도 한다? 안 돼요 시비드 때문에. 네. 카드 지워줍니다. 지금 제드는 프로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운영적인 카드가 아니고 순순히 그냥 싸움용 카드밖에 안 되죠. 자 그러면서 미드 압박. 자 문도 테드 맞죠. 문도가 바텀 밀고요. 제드가 탑 미인데 제드 라인 비우면 이거 라인 클리어. 자 아무무 영약까지 먹었습니다 여러분. 네 가겠다는 거거든요. 카차도 영약. 아 이 타이밍에 강하게 밀진 않네요.
승부를 한번 던져보겠다라는 영역인 것 같은데 아무무 AP 197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타이밍은 MSA차 조금 위에 라인 좋아서 탑파트 밀고 있는 구도죠 이때 선택 중요합니다 시리우스 달테어 근데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이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그렇죠 선택 중요하죠 지금은 자 문도 일단 순간이동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계속해서 바텀 2차까지 압박 그런 사이에 반응조 아, 시간은 근데 네. 지금 MSH 편이거든요 그렇죠 MSH 편이거든요 네, 지금 시리우스도 너무 시간 끌면 MSH한테 주도권을 넘기기 때문에 손님 네. 생각 잘해야 됩니다 라인이 너무 안 좋아 이것도 미드 그냥 밀고 나가면 나와야 돼요 오, 부스터 있다 봤어요, 있다 봤어요 봤는데 봤는데 자 역부스터 아 성공 아 이거 아, 전멸 살아야 돼요. 살아요. 베인. 살았어요. 야, 이거 바텀. 포 좋아요, 포 바텀. 좋아요. 바텀 밀리죠? 좋았습니다. 잘 버텼어요. 탑도 좋아요. 이야, 이거는 완전히 김동희가 캐리했죠, 선수가. 선고 선수가. 쓰고 정확까지. 네. 네. 이 선수의 어떤 주의 중 하나가 내가 갑변에서 봤는데 베인 스펠은 정화예요, 이거거든요. 그렇죠. 라인전에서 좀 뒤지는 걸 감수하고도 정화를 든 게 여기서 캐리를 합니다. 이야, 이건 진짜 컸습니다, 네, 이거. 선고의 정화. 어, 그 바로인가요? 야 라인이고 뭐고 일단은 우리가 주도권 잡았으니까 근데 베인 이제 정화 전면 다 없습니다 지금 냄새 맡았죠 지금 냄새 맡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거꾸로 보면 여기서 무리하게 막다가 망할 수가 있어요 알아요 자, 알아요 가는 거 알아요 자 이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문도 왔어요 문도 왔어요 문도 왔어요 문도가 들이대고 자 아무가 일단 바로 먹었는데 어, 자, 그냥 어 랭가가 좀 야 배지감부터 다 먹어버리겠다 와 녹았어요 지금 제세가 쟤들은 약합니다 맷집은 자 문제는 어? 나무도 살았어요 문도 살았어요 어 이거 좀 크죠 문도 살았어요 크죠 자 너무 쫓아오면 안 돼 이거 이 문도가 살아서 쿨이 안 돌았어요 카타리나 쿨이 와 적당히 돌아갑니다 이러고 미드 밀면 MSG 나쁘지 않죠 자 한 명 바로 내주긴 했습니다만 제드만 잡혔고 아무무와 랭가 잡았습니다 이게 왜냐면 미드와 바텀을 믿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막아서 운영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 기점입니다 지금은 바로 네. 버프 내주긴 했습니다 바로 버프로 추가적인 이득을 못 가져가도록 하면 돼요 이거 밀면은 다음 운영께서 치유 사태가 이득 못 보면은 결과적으로 MSG도 본 겁니다 어 지금 아슬아슬 같아? 네 네 네 옵저버상에 뭔가 오류가 생긴 것 같네요 네 이 타이밍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관전이 다시 돌아오는 대로 경기는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진행이 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아직까지는 경기가 굉장히 팽팽한 가운데 지금 네. 그,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자, 바론 버프를 네.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글로벌 골드는 거의 지금 뭐 바론 버프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팽팽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바론 버프는 결국에는 타워를 밀기 위한 버프이기 때문에 지금 타워를 밀리는 것 자체가 시리우스 알테어는 좀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 네.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대신에 베인의 스펠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스터를 활용한 강제 이니시티팅이 그렇죠. 나올 여지는 있다 그러면은 뭐 라인이고 뭐 그냥 한 방에 쭉 밀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확실히 방금 전 베인이 살아가는 장면 그 장면은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승부를 가르는 네. 방금 한타를 가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겠죠 선고 한 방이 진짜 캐리한 거예요 네, 랭가 한번 밀어낸 게 네. 굉장히 컸어요 너무 컸습니다 거기에서 일단은 뭐 바론을 한번 막았고 오히려 바텀을 미는 네. 그런 선택이 되었고 바론에서도 서로 뭐 뺏긴 했습니다만 상대를 많이 잡아냈기 때문에 서로 할 만한 상황 네. 뭐 시리우스 알테어도 비록 뭐 많이 전사하게 했고 포탑도 밀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포기하기 이른 상황이고요 그렇죠.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도가 그 숨 돌릴 일을 안 찍었다면 카타리나 쿨이 돌면서 다시 한번 싸웠겠죠 네. 근데 문도가 살면서 간접 버프가 진짜 크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과연 이 조합의 컨셉대로 시리우스 알테어가 그런 어떤 강제 인시를 통한 이득을 계속해서 챙기면서 네. 1대1 동점을 만들어낼지 아니면은 이 지금 1대0으로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MSH가 거기서 극복하면서 뭔가 역전을 만들어낼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관전 준비가 되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경기가 처음부터 사실은 2킬 주고 시작한 거라고 한 말이에요. 그렇죠. 시리우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아무무가 굉장히 활약을 보여주면서 일단 분위기가 다시 한번 넘어가고 엎치락 뒤치락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추천 안 누르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예 경기가 다시 속해 됐네요. 네. 네. 일단은 좀 중간에 조금 그 덜어내진 부분이 있었네요. 뭐 상황 지금 결과를 통해서 유출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한 20초 정도가 지난 상황인 건데 2차 타워로 결국 지켜. 2차 타워 체력을 한번 좀 볼까요? 시리우스 쪽에 미드 2차 타워. 네. 네. 밀다가 물린 네. 것 같죠? 거의 없죠 체력이. 네. 네. 그리고 카타리나가 존야의 모래시계를 활용을 하면서 어그로를 한번 빼면서
라인을 쓸어버리고 네. 영러쉬를 가서 미드 2차를 오히려 시리우스가 밀어버리면서 좀 굉장히 많은 걸 가져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결과를 가져왔죠 네. 지금. 그러니까 카타가 체력 반쯤 빠진 타이밍이었지만 아까 교전에서 조냐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MSHG에서는 불안 요소였는데 지금 현재 정황을 봤을 때는 카타리나의 조냐가 만들어낸 그림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2000골드 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 시리우스 알테어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제비가 탑 정리. 네 그리고 아까 딱 보였던 게 뭐냐면은 아모모가 궁을 과감하게 쓴 게 문도인 인공이 아니라 사실상 타겟은 제드였거든요. 그렇죠. 제드 안에 들어와도 아모모 범위 들어가서 한번 물리면은 그냥 카타리나한테 쓸립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더 정말 야비한 얍삽한 똑똑한 그런 플레이가 필요해요. 네. 제드는 제드가 잘 컸는데 잘 키워줬는데 한 게 없죠 지금까지는. 자 일단 드래곤을 네. 가져오면서 아직까지 주도권 그래도 시리우스 쪽에 있습니다. 아모모 리안드리를 갔어요. 리안드리의 고통까지 가면서 딜적인 네. 측면을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문도를 겨냥한 아이템이죠. 자 그리고 베인은 추가적인 아이템을 그냥 수호천사를 가버렸습니다. 좋은 판단이에요. 저거 완벽한 카타리나 카운터죠. 자, 카타리나 카운터는 안 죽으면 되는 겁니다. 자 제비가 탑 밀고 있고요. 랭가가 그것을 뒤쫓고 있고 나머지가 바텀에서 대치 중. 제드가 자꾸 운영을 하긴 하는데 지금 저 운영을 통해 얻는 게 없어요. 지금 집에 가서 인식 걸면 또 일이 발생하겠죠. 자, 집에 들어가고 랭가 탑에 있다는 거 확인했고요. 자 제드 민병대 쓰고 다니고 이거 카르마가 네, 부스터 쓸 것 같은데요. 여기서 걸면 이득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도 부스터 아 이제 네, 알고 빠지죠. 거리 유지하고 있어요. 네. 시리우스 할테도 묻지 않습니다. MSH는 사냥 개시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서 다시 흩어집니다. 뭉쳤다 흐트러졌다 서로 심리전 치열합니다. 아 이 제드가 안 키운 제드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잘 키워놓은 제드가 하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무력해지는 거거든요. 네 구슬이 서말해도 껴야 법에 딱 지금 드는 생각이고 네 역으로 MSH 입장으로 들어가 봐도 저 제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좀 지금 막막하죠. 저 쓰기가 너무 애매하죠. 카타니아 따라가자니 조니아 있고 시미가 따라가자니 옆에 아무나 탈이 있거든요. 제드가 지금 급한 게 방템입니다. 방템이 더 나아줘야지 한타를 좀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최소 자, 벤쉬 상대 탑으로 이동해요. 시선을 돌렸습니다. 탑 쪽으로 잘 밀어놨기 때문에 베인이 수호천사로 뭔가 변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면은 카타리나 맞기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서 다시 미드 한번 미드 오 제드 옆에 오 제드 제드 지립 예 아무무 뒤 말이 안 됩니다. 아무 저거... 아파요. 내가 아니... 알던 아무무가 아니에요. 이거 스케일쿨 한 번 돌린 거거든요. 자 이제 누가 육식이지? 예전에 아무무가 아닙니다. 울던 그 아무무가 아니에요. 왕따 당해서 스케일쿨 한 번 돌린 건데요. 자 그러면 냉각에서 맞으면서 포탑 압박해 주고요. 제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드가 굉장히 발빠르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얘한테도 지고 쟤한테도 지고 할게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서 블루 뺏어 먹습니다. 야, 여기다 블루 이렇게 아무한테 몰아주고요. 짜증 빨리 내죠 저러면은. 아무뭐 이러면은 쿨감도 좋고 딜도 좋고 네 거의 만쿨감이죠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1경기에 지금 MSA처럼 소소한 이득을 챙기면서 글로벌 골드 조금씩 조금씩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전이 속을 목을 재워들어가고 있죠. 이게 진짜 한방싸움이거든요. 아무무 쓸데없이 큰 지팡이 쓸데없이 큰 지팡이 나왔습니다. 아무무 노란 무무 나오겠는데요 이거. 근데 저 아무무 때리면 아마... 카타리나 날뛰어서 네. 그리고 노란 아무무 황금 아무무보다는 아마 라바돈의 중보자 갈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죠. 아무무가 뭐 나 때려 감사한 일이죠. 네. 카타리나 그러면 날뛰는 건데 내가 안 때리면 짜증내거든요. 야 아무무와 조냐 동민의 생각이 또 나네요. 아, 그는 네. 단독 발언으로 네. 굉장히 훌륭한 조합이죠. 자 이거 오히려 1경기와 반대로 지금은 MSH가 조금 더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거 제드가 순나시티 가긴 갔는데 글쎄요 저거를 풀기 이게... 풀었을 때는 이미 화면이 회색이 되지 않을까. 네 이게 CC만 거는 아무무가 아니군요 지금은. 차라리 제드도 수호천사 아니면 뭐 벤시의 장막
그렇죠.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드도 지금 순장 스틸을 갔어요. 아마 타릭스턴 때문에 간 것 같은데. 수상의 시나리오는 타리스턴을 궁극기로 흘리고요. 흡수하고. 네, 그 다음에 암흑궁을 풀고 뭐 어떻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네. 암흑궁 푸는 순간 죽을 것 같네요. 어떻게 하는 데라고 말을 생략할 정도로 네. 사실 답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나요 지금. 거의 뭐 디셉니다. 임놀입니다. 임놀이에요. 금방이에요 이거. 누가요? 아, 누가요? 뭐하러 레드 먹고 있나요 지금? 이래 중요한 암흑무예요. 암흑무. 아 레드 먹고 있었어요. 레드가 중요하죠. 한데 바론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내줍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달려갑니다. 오, 이씨, 2단! 이거 전경이 그대로 보는 것 같죠 지금.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전멸 줬어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걸어만 아, 카르마 주원 스킬코 돌거든요. 자, 근데 포지션 좋아요 지금. 오, 야 시리우스도 침착했어요. 딱 잘못, 빠집니다. 네, 잘못 말려댔으면 이거 충격파 때문에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전경이 똑같이 보는 것 같죠? 반대 입장이에요 지금. 그렇죠. 진짜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문도에서 죽었으면 게임 끝났어요. 아니 저 아무모 딜 지금 바론 버프 들어오고 있는 아무모 딜 지금 어떻게 하나요? 진짜 무서운 게 지금 아무모가 전멸이 남아있어요. 전멸. 아 제드 뭐 긁는데 저거 이쑤시개 던지나요? 자 아무모 전멸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후반 캐리 무서운 베인 뭐 그런 건 안 통하죠? 아 후반 지금 캐리고 뭐고 간에 네 그냥 네. 지금 사실 베인도 잘 큰 게 아니거든요. 수호천사를 가는 바람에 뭐 체외 속삭임도 없고 딜이 뭐 굉장한 그런 상황은 또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인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피하고 딜한다는 개념인데 카타리나 타겟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노린다면서 노려버린 거예요. 네, 근데 네. 심지어 타릭은 얼어붙은 심정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아무 궁이 남았는데 제드가 없어요. 제드가 아, 없어요. 아이고, 아, 이거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안 막아야 돼요. 아! 충격파도 발동이 안 됐고요. 베인 살아는 갔습니다만 네. 도망이에요. 아, 도망. 저 베인은 타릭이 베인 보는 순간 베인 바보됩니다. 그냥 이게 우르르 몰려간 거 치고 킬을 엄청 많이 한 건 아니라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결정타죠 사실 이거는. 자 억제기 밀렸습니다. 끝낼 기세요. 이거 뺄 필요가 없어요. 오리아나 가르마가 없습니다. 아 제드가 끝까지 하는 게 너무 없네 지금은. 이걸 부너가 캐리 하나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드가. 아이고 아무데 보세요. 와 눈도 아, 같습니다. 아니 카타는 진입도 안 했어요. 한 명 죽은 셀프 위카에 여기서 시리어스 알케어가 제드 굿 탈지 가져가는 그림인데요. 겨우 남았어요. 3경기 최초로 갑니다. 자 지지가 나오기 바로 1보 직전. 아 지지 지지 시리우스 알케어가 MSH를 잡아내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결과적입니다만 제드피에게 좀 의문이 들죠. 제드가 네. 암무무에 비해 갱킹이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성장이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한타에서 사실은 큰 활약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아쉬운 그런 픽이 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제드가 과연 처음부터 정글 제드를 염두에 두고 한 픽이었을지 아니면은 상대의 카타 픽에 좀 깜짝 놀라서 틀게 된 건지 이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렇죠. 제드를 뽑았다면 어떤 스플릿으로 확실히 더 이득을 볼 수 있을 만큼 봐야 되고 예전이었다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11을 가 있고 승천의 부적 효율이 너무 좋아진 상황에서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어쨌든 초반에 2킬을 당하고 경기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흑무의 활약 그리고 조합 컨셉을 잘 활용한 네. 시리어스 알테어 1대1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아, 저, 이거 경기 전까지 100%였는데 처음 깨졌네요. 아, 저는 확신이 야 네. 이거 지금 아니 뭐 긴장하네요. 이게 뭐 운이기 때문에 그냥 아, 네. 예, 재미죠 여러분들. 네. 이거 이런 네. 걸로 크게 지금 알았는데 이런 걸로 예,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량 암호 피해량 정도만 좀 여러분께 좀 체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암호 피해량이요. 네. 암호가 워낙 그 진짜 특이한 이거는 와. 아무모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이 사실은 정글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 정도의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방심해서 당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시즌4에서는 이런 아무모가 그 활용될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를 또 저희가 몇 차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설계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준비가 되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움직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1대1 동점입니다. NLB 16강에서 한 번도 3경기까지 나온 적이 없는데 드디어 3경기가 나오게 됩니다. 양팀이 또 얼마나 떨릴지 준비를 또 어떻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양팀의 세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조택과 함께하는 NLB 16강 시조 2일차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